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집국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전자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남 기자가 한달 만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오늘 좀 사실 많이 올라서 좀 마음이 한결 부담을 좀 덜긴 했는데 사실 좀 계속 안 좋죠. 특히 수급 쪽으로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팔고 있어서 앞서 김원철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적절한 시기에 삼성 얘기를 비롯해서 우리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시작은 인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반도체 주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주들이 어떤 점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뭐 기사가 속보가 또 하나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시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휴가는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아유,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인텔은 네. 참 남의 나라 회사긴 한데 그렇죠. 워낙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컸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제국 얘기도 사실은 했었고, 그래서 인텔이 요즘에 이런 모습, 뭘 파네, 또는 퀄컴이 인수하네, 어디서 뭐 50억 달러 뭐 네. 투자하네, 이런 등 얘기 나오는 게 왠지 남의 길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텔 얘기는? 제가 인텔 이 주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뭐 인텔 주식을 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면한 뭐 한국에서 거래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인텔이 사실 반도체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희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인텔은 그냥 반도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텔이란 그 회사명 자체가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직접 전자 공학이라는 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말이 물론 세미컨덕터란 말도 있지만 그 반도체예요. 그 인텔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그 디램 없이 못 살죠. 지금 PC 제가 쓰고 있지만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뭐 CPU, 중앙처리장치 이런 게 모두 인텔이 다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전설적인 일화들이 많아서 뭐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뭐 너무 월등하게 잘한다 이럴 때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인텔이 정말 한참 잘 나갈 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인텔의 그 오피스를 가면 외계인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미래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제품을 내놓는다. 이런 오죽했으면.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의 경쟁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다른 뭐 반도체 회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인텔이 그리는 미래의 인텔이 지금의 경쟁자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니 그냥 적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지금 애플이 뭐 세계 지금 시청 1위 대장주고 제가 이제 미국에 특파원 생활할 때도 보면 아무리 코비드 때 이럴 때도 다른 오피스도 가게들 다 텅텅 빌 때도 인텔이 아니라 그 애플 그 스토어만 보면 항상 꽉차 있었거든요. 약간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큰 존재감이었지 않았나라는 예전에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네. 또 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뭐 인텔 인사이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가장 이제 성공한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컴퓨터의 핵심이 CPU인데 CPU. 네. 이거를 인텔이 만든다는 점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PC의 핵심은 CPU고 그것은 인텔이 만든다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그게 인텔 인사이드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로고 멜로디 있잖아요. 따다다다.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삼성이라든가 네. 뭐 IBM, 뭐 컴팩, 네. 뭐델 같은 이런 PC 브랜드들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보다 그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그 PC에 붙어 있으면은 아, 이 제품이 이제 프리미엄급이구나, 좋은 좋은 거다. 거구나 네. 이런 그 인식을 줬었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그 반도체 제국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나갔던 인텔이 한순간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M&A 매물로 나왔다느니 뭐 어떤 한 자산 운용사로부터 이제 50억 달러를 수혈받는다느니 하는 그런 네. 보도들이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가 그냥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 생각해보면 그냥 굴욕입니다. 격세지감인 거죠. 예, 그래서 참. 업계에서 받는 충격은 훨씬 더더큰 크죠. 것 같습니다. 그 인텔을 뭐 이제 창업 경영인들이 많고 역사적인 경영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앤디 그로브.
앤디 그로브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화들이 많지만 그분이 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편집증 환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그러니까 Only the Paranoid Survive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경영 철학으로 정말 손꼽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래에는 어떻게 네. 될지 모르고 당장 내일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미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로브 정신이 정말 인텔은 그동안 강했는데 그게 좀 그 강했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 강했던 인텔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그게 또 유독 보면 네. AI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최근 몇 년에 계속 나왔는데 올 들어서 이제 더 그게 뭐랄까요? 네. 수직 낙하를 한다고 그럴까요? 예,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입니다. 이게 네, 네, 네. AI 시대의 도래와 네, 네, 네. 인텔의 이런 몰락과 네, 네, 네. 여기서 상관성을 좀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이 산업 격변기 때 기업들이 몰락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많죠. 네. 예전에도. 예. 제가 가장 최근이라면 2010년대 초반 뭐 스마트폰 이때 꼽을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 이때도 이제 산업부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전기전자 산업 IT 재기 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그 휴대폰의 최대 스마트폰 노키아였거든요. 그 그때는. 당시에.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노키아가 뭐 하는지 일반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통신 장비 좀 만들고 뭐 이런 정도지. 그리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모토로라. 그렇죠. 이 쿼티. 예, 예, 예. 예. 거기도 지금은 맞아요. 그냥 이제 뭐 하는지 잘 모르는 회사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베가폰 만들던. 유명했죠. 네. 그 회사도 상암에 사업 크게 짓고 잘 팔렸던 한국의 3인자로 불렸던 데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회사가 지금 거기 완전히 끝났잖아요. 예. 끝났죠. 그 대신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내놓으면서 그쵸. 빅테크의 황제로 떠올랐고 그쵸. 삼성도 이제 다행히 옴니아에서 갤럭시로 잘 그 마케팅을 하면서 다시 회사가 급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 각자 이제 기업들이 몰락하는 거는 뭐 복잡다단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인텔에서 첫 선을 꼽는 거는 이 변화에 둔감한 그런 조직 문화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료주의화됐다? 그렇죠. 인텔은 사실 이미 PC 시대에서는 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왕이었는데 이미 모바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꺾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아이폰용 칩 생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인텔 거절했거든요. 왜요? 그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변화에 그러니까 둔감했는지를 보여준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PC나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걸로도. 그러니까 모바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6년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로 이런 고민이 있는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절했고요. 2000년대 이미 그때 중반부터는 R&D 투자를 많이 줄였고 기술 경쟁력도 뒤처졌고 그때 당시 이제 앤디 그로브를 비롯한 창업 세대들이 퇴진을 하면서 약간 기술통들이 아니라 재무통들 이런 분들이 이제 CEO 세대로 올라오면서 그런 걸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그렇죠. 맞춰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직은 약간 좀 비대화했고 그러면서 모바일을 뒤처진 상황에서 갑자기 12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AI 시대가 닥쳤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에서 뒤처진 다음에 AI 시대에서는 당연히 위기를 그렇죠, 맞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가치로 따져 보면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시총 비교해 보면 한 전 세계 그 반도체 회사에서 한 10위권 중반대 15위 16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 예전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달러가 가까이 돼가지고 뭐 오늘 회복했다 했어요. 한때는 뭐 1위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3조 달러 좀 안 됐는데 그 엔비디아도 사실은 인텔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렇죠.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 GPU 앞세워가지고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인텔은 사실 그 최근 한 몇 년 많은 기간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별 반응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됐었죠. 사실 그 AI 파고라는 게 사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인터넷 그 격변기, 그다음 모바일 격변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그쵸. 하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주류인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몸집이 큰 빅테크들 여러 가지 뭐 메타나 애플, 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그 AI 관련한 그 사업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사업 그렇죠. 구조를 바꿔보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M&A를 어떻게 시도해볼까라는 그렇지. 생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식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맞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텔 사업 구조라든가 조직 문화로는 네. 과거의 어떤 인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좀 회사로서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그렇죠.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서 잘 나가다 망했던 뭐 노키아라든가 예. 뭐 모토로라 심지어 예. 뭐 예. IBM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그런 시절을 겪었고 예. GE 제너럴 일렉틱도 마찬가지 그런 예. 식으로 예. 정말 잘 나가다가 네. 그 네. 이후에 네. 급전직하는 그런 경험들을 맞습니다. 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남은 회사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냥 사라진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길을 인텔이 갈 것이냐 아니면 기사회생을 할 것이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인텔이 결국 가장 큰 그 본업은 네.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파운드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본업의 경쟁력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네, 그것도 심각하죠.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조직 문화 이건 약간 좀 이제 네. 그 회사 전체적인 문제고 이게 CPU가 아직은 여전히 이제 그 CPU 쪽에서는 인텔이 압도적으로 크긴 합니다. 근데 2위가 AMD인데 PC 시대의 황제였던 인텔 하면 곧 CPU였는데 이제 모바일 AI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CPU마저 이제 AMD 같은 경쟁사들한테 점점 따라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시장조사업체 머큐리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좀 보니까 인텔이 이제 서버용 반도체에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 그 서버용 CPU 점유율을 보니까 지난해 1분기는 82% 점유율이었는데 예. 올해 1분기는 76.4%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에 AMD 같은 경우는 18.0%에서 23.6%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CPU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서버용 CPU 그다음에 데스크탑 CPU 네.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AMD가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히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CPU를 자체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네. 과거같이 그렇죠. 인텔만 바라보면서 CPU를 달라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자체 설계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인텔에 목을 매일 필요도 없다. 이거 이 상황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인텔한테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처음에는 매각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일단은 네.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건 일단 결정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퀄컴이 인텔 네. 전체를 인수할 수 있다. 뭐 그런 네네네. 식의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제 네. 김 기자님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이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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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고 네, 네, 네. 단순히 돈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문제들이 네, 네, 네.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한 문제냐 네, 네, 두 가지로 네, 네, 나눠봐야 돼. 일단 이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면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네.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이 그림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퀄컴은 1985년도 패밀리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렇죠. 조그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돈도 없고 뭐 돈 이리저리 꾸고 다니고 하여튼 인텔이 그 아주 잘 나갈 최전성기 때 그랬던 회사인데 이 퀄컴은 사실 스냅드래곤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예. 그 AP라는 부품이 예.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주력입니다. 그 외에도 주로 이제 지금 상황은 통신 쪽에 주로 매출이 몰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퀄컴이 인텔을 눈여겨보는 것은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그 나름의 어떤 준비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미 퀄컴 같은 경우는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그 나름의 최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게 퀄컴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게 자율주행차. 그렇죠. 거기 AI 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용 반도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이제 차량의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란 MCU라는 그런 그 부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은 이미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업체들이라고 하면 뭐 NXP라든가 뭐 르네사스, 인피니언, 뭐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이런 부품들은 다 시장을 견고하게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로 넘어가면서 AP 기반을 그러니까 고성능 집중 처리형 제어기를 그 자율 주행차에서 그러니까 채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이 분야에서 AP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을 접목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용 그 매출이 2024년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6월이죠. 네. 그때 당시의 매출이 그러니까 자동차용 매출이 전체의 14.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1년 네. 전에는 4.6%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지원하는 이제 스마트폰용 그러니까 AP, PC용 AP 이런 거에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그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퀄컴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버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서버용 반도체라는 게 AI 그 산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핵심? 어떤 이제는 그렇게 그렇죠. 되죠. 그거를 네. 이제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분야가 됐는데 만약에 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면은 단박에 그렇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AI 종합 반도 AI 뭐라 그럴까 종합 반도체라고 할까요? AI 관련된 그 종합 적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로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퀄컴이 인텔 인수한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말을 했는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5-16이 되는데 퀄컴은 이미 한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 한 7-8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퀄컴 인텔을 인수하는 것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의 네. 위상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을 조합을 하면은 엔비디아급의 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둘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뭐 기대를 크게, 할 것이고 네. 업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초미의 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현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은 짚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뭐 하나 인수하고 그럴 때 그 해당 국가에 뭐 승인받고 이런 절차들이 이게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그거죠. 그 요즘 반도체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결돼 그렇죠. 있는.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인텔이 그동안 미국 정부 알게 모르게 지원을 받아왔는데 네. 만약에 퀄컴이 인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퀄컴과 인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이 승인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은 굉장히 회의적인데 사실 이거는 전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 당시에 퀄컴이 그 네덜란드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NXP. NXP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그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인수에 실패했던 그런 예.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인텔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와 이제 관련성, 상관성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시장의 네네네. 어떤 상황이 우리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을 사실은 짚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한테 수혜라고만 보기에는 우리도 현재 상황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인텔이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다 보니까 이게 그 충격파가 이제 좀 업계 충격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그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큰 회사도 무너질 수 있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점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 산업의 IT, 특히 반도체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은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반도체만 따지면은 이건 위기자 기회인 게 맞죠. 아무래도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을 직접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 전에 같은 경우 사실 인텔의 경쟁력이 양대 경쟁력이 CPU 그 설계 그다음 제조 경쟁력 그 두 개였는데 그 고성능 반도체 칩으로 가면서 제조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예. TSMC에다 외주를 주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처음에 그러니까 팻 겔싱어 CEO가 오면서 파운드리 한다고 할 때도 저게 과연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원래 많았습니다. 사실 계속 되게 공격적이었잖아요. 뭐 1.8나노 얘기까지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더 의구심이 컸죠. 왜냐하면 그 전에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못했던 애들, 그 전 세대도 못했던 애들 어떻게 1나노, 2나노, 3나노 할 수 있겠냐는 그러니까. 게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매각 그러니까 발표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하고 있고 이 인텔이 신경 쓰였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1나노 때 2나노 때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뭐 일각에서는 뭐 삼성이 인텔 매물로 나오면은 뭐 저기 인수할 수 있다라는 말 그게 있었죠.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 이 상황만 보면은 삼성 파운드리는 뭐 아무래도 위기보다 이제 수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데 삼성이라고 좀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은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위기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대단히 무슨 큰 훼손이 없는데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를 보면 뭔가 그네들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이 혹시라도 인텔처럼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뭐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러지 않으면 사실 삼성전자 저렇게까지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속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SK하이닉스가 HBM3E 8단은 됐고 지금 12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 12단 적층 이제 양산을 한다. 양산을 돌입했고요. 올해 연내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겠죠. 그러겠죠. 엔비디아 공급 뭐 엔비디아랑 워낙에 처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최초로 공급할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와도 협업 관계가 좀 굉장히 공고합니다. 파운드리가 그러니까요. 특별히 고성능 반도체는 파운드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 그 협업 관계가 공고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HBM3 5세대에서 좀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내년에 이제 HBM4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경쟁을 할 텐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캐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질 게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때 HBM4부터는 TSMC에 완전 다 그러니까 제조를 맡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패키징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의 그 협업 관계도 공고해질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부터는 삼성전자는 그 모든 반도체 그 사업을 다 하는 IDM 그 저기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파운드리까지.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경쟁 구도가 확실히 좀 더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 격차가. 그거는 봐야죠. 내년 하반기니까요. 그때 그 사이에 1년 지금부터 1년 시간이 남았으니까 1년 사이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오늘 뉴스는 좀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로서는 더
HBM 관련해서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 초반기인데 네. 이때 핵심인데 이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라 어쨌든 네. 삼성전자가 조만간 빨리 8단 뭐 콜테스트 통과도 그렇고 12단 이 양산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얘기가 좀 나와주는 게 결국은 이런 시장의 의구심들을 빨리 좀 좁힐 수 있는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결국 뭐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력밖에 예. 없습니다, 사실. 예. 예. 예, 지금까지 이데일리 편집국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인텔을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얘기까지 좀 두루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